혜준, 대준아, 모델이야 뭐야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. 얼마 전에 언박싱 했던 그 니트 입었고요. 대준아,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퇴근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엄청 오랜만에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옷도 차려입었습니다. 그러면 다녀올게요. 안녕. 별거니 축하해. 축하합니다. 했는데 거의 다 하시더라고. 이거는 너네가 다 직접 받고 하는 거지. 나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. 나 오늘 한달 전에 나 그치? 설 지나고 있어. 오,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. 그쵸? 진짜 닮은 배다. 나도 그거 만나자마자 한 잔씩 사고 했잖아. 이거는 어바닉에서 구입한 가장 최근에 들어온 자켓이고요. 이것도 이제 프리뷰를 보자마자 너무 구입을 하고 싶어서 알람을 맞춰놨다가 구입을 했는데 이거 제 기억으로 거의 1, 2분 있다가 품절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정도로 여기는 요즘 되게 품절이 빨라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알람 설정 해놓고 구입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 여기는 지금 해리스 트위드 이 원단 사용해서 만든 자켓이어가지고 조금 따뜻한 느낌은 있지만 부드럽진 않아요. 이게 엄청 까끌까끌한 편이어가지고 좀 원단의 어떤 이런 거친 걸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진 않지만 저는 이 카멜 컬러 자켓을 너무 사고 싶었어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고요. 이게 금액대가 조금 있었던 편인데, 역시나 금액만큼 이런 마감 같은 게 엄청 좋아요. 보시면 이거 다 손스티치인 것 같거든요. 안쪽도 마찬가지고 되게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이런 주머니 디테일도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최근부터 이런 자켓류나 셔츠 같은 것들의 단추를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, 여기는 단추도 되게 고급스러운 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긴 자켓입니다. 근데 이게 컬러가 약간 황토색 가까운 그런 카멜 베이지 이런 컬러인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되게 잘 받기도 하고 좀안 받기도 하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요거는 컬러를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고
뒤쪽에 있는 자켓은 이렇게 생긴 그레이 컬러의 자켓인데요. 제가 친한 동생이 하는 마켓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동생이 옷을 엄청 꼼꼼하게 고르는 편인데 이 브랜드 자켓이 되게 잘 나왔다고 진짜 금액 대비 너무 추천하는 자켓이라고 했었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진짜 브랜드 공장만큼 마감이 좋아요. 그래서 역시 옷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안목이 다르다 또 한 번 느꼈습니다. 어바닉 자켓은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요. 걸려있을 때는 몰랐는데 입고 보니까 약간 라인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약간 이렇게 A라인처럼 좀 퍼지는 그런 자켓인 것 같고 저는 조금 키가 작은 편이라 전반적으로 저한테는 기장이 좀 긴 편인 것 같긴 해요. 근데 저는 또 큰 옷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잘 입고 다닐 것 같고 아까 옷에 비해서 확실히 따뜻해요. 되게 열이 좀 훈훈하게 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오늘 입고 나가면 딱 좋을 것 같고 컬러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건 진짜 확실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매장 가서 입어보시고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준아, 대준아, 엄마 그거 버리지 말까? 엄마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. 이대준, 이대준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출근했습니다. 오늘은 요즘 완전 빠져있는 이 자켓 입고 왔고요. 이따가 식물 세팅을 가야 돼가지고 제가 외부 일정 갈 때는 보통 올블랙을 입는 편이라 오늘은 위아래로 다 올블랙으로 입고 왔습니다. 그럼 오늘도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인사하도록 할게요. 안녕! 대박. 이제 아르켓이 엄청 가보고 싶은데 마침 가로수길에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 일찍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해왔고요. 일단 생각보다 매장이 되게 좀 정리가 잘 돼 있었고 그리고 카페가 2층에 같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. 쇼핑하다가 좀 힘들 때 잠깐 쉬고 싶을 때 좀 당충전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럴 수 있어서 되게 좋고 그리고 코스랑 저는 좀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보다 좀 더 화려한 것들도 많아서
좀 더 젊은 나이대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, 일단 남자 거, 여자 거, 그리고 홈 제품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있어서 매장이 아주 크진 않은데 쇼핑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. 꼼꼼하게 되게 보니까 되게 재밌었고, 아무튼 요즘 가장 좀 트렌디한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혜준아, 왜 그래? 대준이가 너무 좋은지, 뭐 때문에 그러지?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여기 코를 다 묻혀놨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유대준이 지금 여기 자기 코를 지금 다 묻혀놨는데 엄청 축축해요. 뭔가 이 니트에 들어가는 섬유 이 소재 중에 뭔가 좋아할 만한 게 있는지. 여튼 조금 계절이 안 맞긴 하지만 저는 이 니트가 색감도 너무 예쁘고 소재도 부들부들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여름 옷이 아닌 봄 옷이 아닌 겨울 옷을 샀습니다. 이거는 10만원 금액이 딱 떨어져서 되게 좋네요. 근데 대부분 다 좀 금액대가 뭐 2만원, 2만 5천원, 뭐 7만원, 10만원 이런 금액대였던 것 같고요. 이렇게 생긴 니트인데 이게 아무래도 해외 브랜드다 보니까 사이즈가 되게 커요. 이게 지금 XS 사이즈거든요. XS몰이 이렇게까지 크면은 제가 볼 때 뭐 미줌이나 라지는 거의 남자 사이즈가 될 것 같고, 이 정도도 국내 브랜드로 치면은 최소 미줌 이상은 될 것 같아요.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. 아직 조금 추운 날 아침이나 저녁에는 한 번씩은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나 더는, 이거는 되게 얇은 소재의 맨투맨인데요. 이게 색감이 되게 독특해요. 잘 보이시려나? 이게 약간 청록색입니다. 이런 컬러의 맨투맨이 잘 없잖아요. 약간 바버 그 느낌도 나고 되게 차분한 컬러여가지고 얘도 데리고 왔습니다. 얘는 남자 그 코너에 있었고요. 그리고 얘는 55,000원입니다. 이거는 저 운동 다닐 때 완전 박시하게 입으려고 라지로 샀고요. 거의 아마 한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, 기장이. 그래서 밑에 레깅스 입고 운동 갈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구입을 했어요. 끝! 'Cause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.